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저녁 구월동 로데오 거리를 찾아 야간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송 청장은 현장 단속 요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엄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84곳을 적발해 1,983명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